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독립 55년 만에 영국 여왕을 대신해 국가 원수 자리에 오를 초대 대통령으로 현 여성 총독을 선임했습니다. 인구 28만 명가량의 섬나라 바베이도스는 과거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형성된 국가로 17세기 영국에 점령되었습니다. 식민지 시절 영국 농장주와 흑인 노예들이 섬으로 이주했고 지금도 인구의 90%가 아프리카계입니다. 1966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으나 계속 입헌 군주국으로 남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군주이자 국가 원수로 섬겨왔습니다. 하지만 이처럼 영국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스는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둔 입헌 군주국 시대를 지나 공화국 출범 채비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.